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인 캐나다의 로라예요. 웰컴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사랑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계란으로 장식을 해봤어요. 제 레시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재료 소개할게요.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파, 스팸, 모짜렐라 치즈, 버터, 식용유, 파인애플 통조림을 준비했습니다. 통조림 안에 있는 파인애플을 꺼내서 수분을 빼주시고요. 다음은 스팸을 썰어주세요. 가늘게 사각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파도 잘게 다져주세요. 김치도 잘게 썰어주시고요. 수분을 뺀 파인애플도 잘게 다져주세요. 계란을 깨서 잘 섞어주시는데요. 저는 치즈를 넣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소금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후라이팬에 중불로 버터를 녹여주시고요. 파를 넣고 볶아서 파기름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를 넣고 잘 볶아주세요. 김치가 잘 볶아지면 스팸을 넣어서 다시 볶아주십니다. 밥을 넣어주시고요. 주걱을 세워서 잘 섞은 다음 볶아주세요. 불을 끄시고 파인애플을 넣어서 섞어주십니다. 다 된 김치볶음밥을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두세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으시고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 지단을 부쳐줄 건데요. 한쪽 면만 익히시고 위쪽에 모짜렐라 치즈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치즈가 녹아가면 불을 줄여주시고요. 계란 지단을 꺼내셔서 절반을 잘라줍니다. 절반씩도 접어주시고요. 식혀주세요. 그릇에 담아놓았던 김치볶음밥을 큰 그릇에 옮겨주시고 계란 지단을 썰어주세요. 3분의 2 정도씩 예쁘게 잘라주세요. 잘 썰어진 계란 지단을 김치볶음밥 가장자리에 예쁘게 잘 펴서 장식해 주세요. 김치볶음밥 완성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김치볶음밥이지만 한 번쯤은 예쁘게 장식해서 맛보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보시고 싶은 요리가 있으시면 댓글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바이.